우선 저희가 생각보다 꽤 많은 해외를 다녀왔고 꽤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보통 가면은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가요. 왜냐면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단 뭐 음식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가는데 보통 갈 때마다 또 무대에서도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도 와주시고 해서 뭐 그런 걱정거리를 해결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해외 공연을 하나하나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은 나라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네, 성과라면은 그게 아마 성과 아닐까요? 네. 그리고 또 결과물로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일본에서는 장기간 활동을 하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 일본 정규앨범 브릿지 더 월드를 발매하고 또 오리콘 차트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고요. 그리고 저희 맹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르는 두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네, 주연을 맡아서 네, 시상식 영화제에도 출연했던 네, 적이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다음 기자님들.